2022년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은 서로 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는 85% 이상이라는 비율을 보여주며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결과에서 알 수 있듯 현대사회는 각 세대가 다른 세대를 바라보았을 때 본인들과 다름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름으로 각 세대들이 경험하였던 문화, 환경, 언어들과 이에 기반한 사고방식의 다름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 뉴스의 내용에 따르면 심심한 사과에 대해 물어봤을 때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의 이른바 문해력 논란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한국어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박지훈 기자입니다. 문해력 논란을 촉발했던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령층과 젊은 층은 서로 다른 언어를 떠올립니다. 심심한 사과하면 한자가 먼저 떠오르고 굉장히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서 정중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한자가 바로 떠오른다기보다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글이나 뭐 영어가 바로 이렇게 더 쉽게 떠오를 수도 있고. 최근에 어떤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어떤 그런 한자 문화권보다는 영어 문화권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비록 한국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한국어의 감각이 오히려 영어에 더 가깝게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노인 세대의 한자 중심 언어 문화와 젊은 세대의 영어 중심 언어 문화의 다름에 있어서 나온 이해의 차이에서 나온 갈등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먼저 역지사지, 부지천안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세대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세대의 갈등과 대립은 서로 살아온 배경의 경험과 문화 차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면 갈등 또한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요?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려면 부, 지, 천,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세대의 행동 방식이 부족해 보이고 이해가 안 가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세대 생활 방식을 천대하지 않고 한심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문화가 조화되고 있는 과정이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세대와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려 하는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의 가치관이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존중한다면 갈등은 점차 줄어들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